the poll! Ge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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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oll!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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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일 화요일은 본선거의 날입니다. 특히 두 명의 한인 여성 뉴욕시의원의 탄생이 기대되는 이번 선거에 한인 유권자 모두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인 정치력 심장은 우리 후손들이 미국 시민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투표합시다. Americans that are going to city council, and Sandra Ong in Flushing.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Asian community, our voices are also represented at City Hall. And so please, please, November 2nd, everyone go out and vote. Thank you. 이제껏 많은 한인 일세 여러분들이 정말 한인 정치인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던 거 우리 잊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말 한인 여성으로 린달리와 줄리 원이 거의 확정 대매에 가까워져 있는데요. 이것 또한 11월 2일 날 나와서 투표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투표해 주시고요. 한인 여성이 우리 차세대 젊은 리더가 탄생되는 이 순간을 함께 축하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조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의원 하나가 거의 몇백만 불, 4,500만 불의 예산권이 있고 모든 우리 민원, 학교, 도로, 가게, 뭐 티켓 넣는 거 이게 전부 시의원에서 시의에서 결정합니다. 그 옛날 우리가 시의원이 잔루가 들어가서 우리 에이시안 얼굴을 바꾼 식으로 우리 지금 닌다하고 줄리가 들어가면 우리 한인 사회에 새로운 목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루트, 하이웨이가 뚫립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목소리가 대변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꼭 투표하세요. 뉴욕시는 특히 이제 시장과 그다음에 공익공무관, 그다음에 감사원장, 각 보로장들 그리고 시의원들 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중요한 그 주민 발의안이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의 내용에 꼭 전부 다 예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권자 등록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동안 부재자 투표를 어렵게 해놨는데 아주 쉽게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프로포절에 올라가 있는데 모두 예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프로포절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나 우리 마이너리티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프로포절이라서 이번 선거에 가면 시의원과 시장 뭐 이런 사람들 뽑는 것도 있지만 꼭 읽어보시고 예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